문장 할게요. 문장의 문장 성부 먼저 할게요. 문장 성분하고 품사 다른 겁니다. 품사는요, 사자가 붙는 거예요. 문장 성분은 어자가 붙는 거야.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 단위로 합니다. 띄어쓰기 단위로 하고요. 자, 영희야, 내가 어제 동생과 무서운 영화를 봤어. 이러면 문장 성분이 되고요. 여기서 조사되는 거, 가, 과, 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 요거는 품사가 되는 거지. 아, 야도 떼야 되구나. 그럼 영희는 명사고, 야는 조사고, 내 대명사, 가 조사, 어제 명사, 동생 명사, 가 조사, 무섭다 형용사지. 그리고 영화 명사를 조사, 보다 동사. 요게 품사였어. 요게 품사였으면 띄어쓰기로 단위로 된 거. 영희야 독립어. 내가 봤어가 일단 서술어야. 서술어고 누가 봤어? 내가 봤지. 주어고 어제 다음에 뭐가 오면 돼? 어제 봤어지. 그러면 요 용언을 꾸미니까 얘는 부사어. 동생과 봤어지. 얘도 부사어. 무서운 뒤에 뭐가 와야 돼? 영화지. 영화 체언을 꾸미니까 얘는 간영어. 영화를 붙을 쓰니까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문장 성분과 품사는 다른 거야. 주어는요, 우리 서술어부터 보자. 서술어,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거야. 어찌하다는 동사, 어떠하다는 형용사가 쓰이고, 무엇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이는 거야.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이는 거고, 주어의 동작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입니다. 맹, 다짜 붙을 수 있는 게 서술어라 생각하면 돼. 예쁘다, 뭐 먹다, 그리고 이다. 이게 다짜 붙는 거. 변하더라도 그 앞에 기본형이 다짜 붙는 게 그게 서술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어는요, 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거야.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거야? 자, 피었다. 무엇이 꽃이? 얘가 주어지. 웃는다. 누가? 그가. 주어지. 마련 중이다. 누가? 정부에서. 자, 오셨다. 누가? 아버지께서. 예쁘다. 누가? 그녀는. 그러면 이 주어는 어떻게 만드냐? 주격조사. 붙이면 돼요. 주격조사. 봐, 여기. 가 붙었지. 이 붙었지. 에서 붙었지, 에서 붙었지, 그지? 그리고 보조사는 또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주격조사 붙거나 아니면 보조사가 붙거나 아니면 조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생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체는 에서 붙지, 그지? 이렇게 주격조사가 붙거나 보조사가 붙거나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는데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은 주어다. 서술어는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거 다짜가 붙는 애가 서술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서술어의 동작 대상. 봐, 좋아한다의 동작 뭘 좋아해? 과일을. 좋아한다 뭘? 축구를. 축구만인데 축구를 바뀔 수 있지. 얘는 보조사가 붙은 거야. 바라신다 뭘? 내가 합격하기를. 이렇게. 그러면 누구를 무엇을 해당되는 거고 어떻게 만드냐면 목적격 조사, 을르를 붙이거나, 목적격 조사를 붙이거나, 자, 망 같은 보조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나는 과일 좋아한다. 을자 생략해도 되지. 그는 축구 좋아한다. 만자 생략돼도 되지, 그지? 조사가 생략돼도요, 생략해도 누구를 무엇을 해당되면 목적어고, 그리고 보호는요, 딴거 필요 없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야. 복격조사 이가가 붙고요. 되다 아니다 하는 앞에 오는 거야. 되었다. 무엇이? 물이 얘가 주어지. 되었다. 되다 앞에 와야 되는 거야. 얘가 보호야. 되었다. 무엇이? 자, 무엇이? 누가 되었어? 영희가. 얘 주어지. 무엇이 되었어? 얘가 되다 앞에 왔지. 얘가 보호야. 아니다. 누가 아니야? 그가 아니야. 아니다 앞에 온게 얘가 보호고. 아니다. 누가? 철수가 아니야. 아니다 앞에 오는 얘가 보호야. 자,
자, 복격수사 이가가 붙는 거야. 자, 그리고 서술의 자릿수 이거 중요한데요. 서술어에 따라서, 아, 요 있잖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는요.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이고 주성분이야. 서술어에 따라서 이게 주어가 오는 것만 있고, 또 주어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주어 보호가 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게 서술어의 자릿수야.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데,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완전한 문장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서술어가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인데, 서술어 제외하고 셉니다.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는요, 하나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린다. 뭐가? 비가. 자, 하나만 있으면 돼. 예뻤다. 주어 하나만 있으면 돼. 정답이다. 그것이. 내리다. 예쁘다. 정답이다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서술어 빼고 하나지.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라 그래요. 두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도 있고, 주어랑 필수적 부사, 원래 부사어는 생략해도 되는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사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 보호가, 자, 필요한 부사어, 주어 보호가 필요한 것은요, 되다, 아니다. 이 수술어 뿐이고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타동사야.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하고, 필수적 부사어는요, 닮았다. 철수는 닮았다. 누구와 닮았어? 누구와가 해당되는 거? 이거 부사어인데, 꼭 필요한 부사어이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읽다, 담다, 대다, 아니다는요. 주어 외에는 목적어, 자, 부사어, 담다가 부사어가 필요하지. 대다, 아니다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일단은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아니, 서술어 외에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보호가 필요할 때도 있고,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돼요. 자, 보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주어도 있어야 되고, 필수적 부사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영희가 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주셨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주어도 있어야 되고, 필수적 부사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은 용맹한 그를, 용맹하는 필요 없어요. 그를 사위로 삼았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았는지.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세 자리 서술어까지밖에 없어요.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세 자리 서술어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면, 부속성분은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성분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가 있냐? 간영어하고 부사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은 생략해도 가능한데, 필수적 간영어하고 필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성실한 영희가 새 책을 열심히 읽는다. 영희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성실한 영희, 새 책, 이거 간영어지, 그지? 열심히 읽는다. 얘 성실한 간영어, 새 간영어, 열심히 부사어야. 얘네들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간영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떠한 무슨, 이런, 자, 어떠한 무슨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새 옷을, 새 간영사지. 간영사는요, 간영사 자체가 간영어가 돼요. 간영어가 되고요. 그리고 시골의 풍경이지, 그지? 그러면 체언에 시골 체언 명사잖아. 간영격 조사 의가 붙은 거야. 간영격 조사 의가 붙어서 되고요. 봐, 그는 시골 풍경이 되지, 그지? 이 의는 생략해도 시골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간영어가 됩니다. 간영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하다. 하다, 이거 뭐야? 형용사지, 그지? 형용사에, 형용사 다시 말하면 용언이지. 용언에, 뭐가? 간영사 영어미, 니은이 붙었어. 이거? 간영사 영어미야. 간영사 영어미, 그는 니은 외에 또뭐 있을까요? 니은, 니을, 는, 든이 있어요. 요게 붙으면 성실한, 성실할, 는,
먹을 먹던 먹는 이렇게 붙으면 자 먹다 볼게. 내가 먹은 언니 붙었지. 먹은 빵 이렇게 빵을 꾸미지. 얘는 그러면 간용어가 되는 거야. 자 내가 먹는 빵 는자, 내가 먹을 빵 을자, 내가 먹던 빵. 자 뒤에 다 빵을 수식하지. 그러면 얘가 간용사형 어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간용사가 되고, 그리고 간용사형 어미 생략하고 체언 그 자체가 체언이 바로 간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봐. 시골의 풍경인데 시골 의자 생략하고 시골 풍경이어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체언이 간용어가 된 거야. 그리고 자 필수적 간용어가 있어요. 필수적 생략하면 안 되는 간용어가 있거든. 우리 의존 명사 앞에 오는 거. 의존 명사 앞에 오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자, 이거 의존 명사지. 의존 명사인데. 자, 얘가 관용어지. 관용어 용언에 리얼이 붙었다. 그지? 나는 할 수 있다. 얘 생략하면 나는 수 있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얘가 그러면 필수적 간용어가 됩니다. 부사어는요. 자, 부사어는 주로 서술을 수식해. 근데 서술을 용언을 수식하는 거지. 근데 다른 간용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와에 해당되는 거야? 빠르게 달린다. 서술을 수식하지. 매우 푸르다. 푸르다, 매우가 서술을 수식하고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새는 사람을 꾸미잖아. 그러면 얘 간용어잖아. 간용어는, 그럼 이 아주는 간용어를 수식하는 부사어고, 무척 높이 날고 있다. 그럼 무척은 높이를 꾸미는 부사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모름치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고, 자, 부사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부사격 조사. 조사. 에게. 에서, 의로, 로, 이런 게 붙었거나, 아니면 뭐, 자, 보조사, 와, 이런 거 붙는 거. 자, 그리고, 부사격 조사가 붙는다는 거나, 아니면 부사형 어미. 부사 자체가 부사어가 되고, 부사형 어미가 여기 빠르게 할 때, 개. 뭐뭐 도로 이런 게 부사형 의미고요. 필수적 부사 앞에서 봤던 거 꼭 필요한 거.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친구에게 에게가 아까 제가 에게 여기 부사격 조사지 그지. 에게 꼭 필요해요. 나는 선물을 주었다.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같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생기다는 두 자리 스스로 필수적 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같다 안 되잖아. 그것 과가 있어야 되지. 철수는 닮았다. 누구와? 아빠와. 어린 동생이 다닌다. 어디를? 그 아이는 생겼다. 어떻게? 예쁘게. 이거 꼭 있어야 되지. 그치? 필수적 부사어고. 주다, 여기다, 일컫다, 삼다, 늦다는 세 자리 스스로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다. 자,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영희에게, 회장님이 무엇으로 그가 어디에? 영리는 책상에 연필을 두었다. 어디에? 그지? 꼭 있어야 돼. 필수적 부사어고. 독립 성분은요. 얘는 따로 노는 애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분이야. 감탄사는요. 이 자체가 독립어가 되고요. 체언의 혹격조사 부르는 거 있지. 되는 거고. 제시어 있지. 제시어. 사랑.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이거 제시어지. 이것도 독립어입니다. 자, 품사는 사자가 붙는 거 그랬지. 그리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고요. 하늘이 매우 파랗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가 주어고요. 품사를 하면 명사의 조사가 붙은 거고, 매우는 부사는 부사어야. 파랗다. 형용사인데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야.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르고요. 품사는 개별 단어의 성질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야. 자, 우리 그러면 뒤에 한번 볼게요.
자, 문장 성문은 주성문의 주어 서술어 국어를 을을 붙은 거 목적어지. 목적어가 있고요. 자, 아니다, 되다 앞에 오는 것은 보어지. 얘는 주성분이고 관용어하고 부사어는 부속성분이지. 부속성분이고 자, 아름다운 노래를 꾸미지. 빨리 풀었다를 꾸미잖아. 그렇지? 아우, 혼자 노는 애지. 독립 아니고. 아, 독립성분 맞다. 독립성분. 자, 문장을 구성하는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각 성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과 주로 주성분 내용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 그리고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누고요.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지. 그리고 가 있고 체언을 꾸며주는 건 자 부속 성분에는 체언을 꾸며주는 간용어하고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영희에게 맛있는 빵을 주셨었다. 그러면 얘가 서술어지. 준 거 누가 줬어? 아버지가 줬지. 누가에 해당되는 거 주어. 누가 무엇을 해당되는 거 목적어. 그리고 자 빵은 빵인데 어떤 빵? 맛있는 빵이지. 그러면 빵을 꾸며주는 간용어. 영희에게 주었지. 그지? 그러면 주다를 꾸며주는 부사어야. 그리고 애기가 붙은 거 애기에게의로 이거 부사어. 깨도 부사어. 뭐뭐 깨로 깨가 붙은 것도 부사어고 깨서가 붙은 것은 주어. 그러면 해봅시다. 밑에 다 해보세요. 어디까지 해보냐면 아, 옆 페이지 31쪽 다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